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죠. OT는 가볍게 들었고, 자, 기초이론이고, 첫 번째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강의 계획서 잠깐 보면, 인사말이 있고, 우리 교재는 11월, 12월, 1, 2월 달 스마트 학기론 핵심 서어로 공부한다라는 거. 오늘까지만 제가 교환을 올려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교환이 없을 거니까 교재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사인을 해달라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합격 기운을 담아서 내가 성심성의껏 사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 목표는 개념 이해와 용어 정립. 이거, 아까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학기론 학문이다 보니까, 여섯 과목 중에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법 과목이에요.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다 법이죠? 근데 학기론만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다 보니까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해해야 돼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11월, 12월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거. 11월, 12월 달에 공부하는 건 무조건 거의 90% 이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나중에 시험 문제 언제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게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들만 11월, 12월 달에 테마 20개 정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이를 위한 기초 수학.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수학을 조금 하긴 했지만 관련 없이 이제 새롭게 다시 또 계산 문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과 함께 기초 수학과 계산 문제를 기본적인 유형을 자칫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테마가 이렇게 배울 거라는 거.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수업 진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약 19개 정도 테마를 공부할 예정이고, 학습 방법. 제가 보면 이제 가능한 집에 가서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에 나오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왔을 거예요. 그럼 왔으면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 중에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암기한다는 건 수업 중에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거다라고 이해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으면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여러 번 되뇌면서 암기까지 그 시간에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더 내가 집에서 시간을 좀 적게 들여서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내 취미생활 할수 있을 거니까. 물론 9, 10월 달 7, 8, 9, 10월에는 그냥 다른 거다 포기하고 공부만 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려면 수업 중에 가능한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1차 과정은 11월, 12월 달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필수예요. 복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당일이에요, 당일. 뭐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학개론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무조건 한두 시간 정도는 복습을 해야 돼요. 수업을 보통 4시간 정도 할 거예요, 오전 수업에. 그럼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는 무조건 공부해야 되겠다. 당일에 넘기지 말고 1차만, 민법과 학기론만, 2차 과정은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수업에서 많은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1차가 좀 안정 점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2차에 본격적으로 나머지 혼자 공부할 시간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11월, 12월 때는 복습 꼭 가져야 된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도 이걸 못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찍부터 기본적으로 딱 갖춰주면 나중에 공부가 편해지니까. 자, 복습할 때는 수업을 들었던 걸 아까 그랬죠? 강의만 여러 번 듣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 듣는 건 내가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단계를 만들어 주는 거고, 내가 합격하려면 내가 스스로 문자를 읽고 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요. 이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됐다라면 교재를 쭉 읽어보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교재 내용과 일치되는 걸 확인하고, 확인학습 문제 풀고, 수업 끝났을 때 푸는 확인학습 문제 또 풀고 해서 이 확인학습 문제를 100%예요. 뭐 80%, 90%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100%다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때 복습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인데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앞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또 고민이 생겨요. 다시 또 계속 내가 점수를 좀더더 맞으려고 할때 발목을 잡을 거니까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라면 가능한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그랬죠. 어렵지만 한번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니까 그냥 대충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건또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도 버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좀 체크해 놓고 다음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듣고 이해해 보려고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밴드 활용하시고, 이때 기초계산 문제 무료 특강이 있다 그랬죠. 12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무료 특강이지만 교재는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집 일찍 출간할 거니까 계산 문제 준비해서 1년 동안 계산 문제 풀면서 즐겁게 공부하겠다. 계산 문제는 사실 재밌어요. 하다 보면 뭐 수학이 재밌냐라고 하겠지만 수학은 아니에요. 그냥 산수 정도야. 산수 잘 설명해드려서 문제를 풀어내면 딱 풀면 답이 딱 명확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재밌어요. 짜릿해요. 무슨 짜릿하냐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내가 학개론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계산 문제 재밌다, 이해된다, 풀려진다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계산 문제 풀고, 또는 뭐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또 계산 문제 풀고 할때 항상 계산 문제는 자주 풀어야 돼요. 하루 공부해서 날 잡아서 풀었다고 냈게 되는 게 아니라 자주 푸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우리 이제 첫 번째 수업 내용에서 지금 학개론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간에 구성이라는 거, 목차가 있죠. 차례, 목차.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학문이라는 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책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볍게라도, 우리가 뭐 깊은 학문 연구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이 정도의 이해는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 학개론의 구성의 목차가 이렇게 돼 있다. 8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 8단으로 구성된 이유가 뭔가를 한번 가볍게 해석해보고, 목차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목차가 쭉 정해진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그 목차에 차곡차곡 쌓아 넣어야 나중에 전범위의 시험을 봤을 때 어려움이 없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여기로 집중돼 있어요. 투자론과 금융론. 7단원과 8단원도 여기로 집중돼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학개론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투자하기 위해서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투자할 때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남의 돈도 필요하잖아요. 보통 대출받아서 우리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건데, 여기서 많은 단어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런 용어 정리를 잘 듣고, 아,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해서 이해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학개론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거니까. 첫 번째 보죠. 자, 부동산학 총론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총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강론이 있고 총론이 있는데, 총론은 전체 줄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를 가볍게 소개시켜주는 내용을 총론이라 그래요. 부동산학과 관련된, 우리 학개론은 부동산학의 개론을 얘기하는 거죠. 개론. 개론도 역시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의 줄거리를 얕지만 좀 범위를 넓게 공부하는 걸 개론이라 그래요. 우리 심리학 개론, 철학 개론 이렇게 얘기하듯이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을 공부하는데, 부동산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 정도 차원을 총론이라 그래요. 이때 총론에서, 그럼 첫 번째, 부동산의 의미가 뭐냐? 이걸 배우겠죠. 부동산의 개념이 뭐냐? 뭐를 부동산이라 할 거냐를 배울 거예요. 부동산이 뭔지. 보통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 얘기하는 거죠. 건물도 있죠. 주택, 대표적으로.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같은 걸 부동산이라 할 건데, 좀더 깊게 어떤 거를 부동산까지 범위를 정해서 부동산이라 할 거냐, 이걸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 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주택이죠. 그래서 토지와 주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토지는 어떤 토지들로 분류할 수 있고, 주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건 주택의 분류는 거의 상식적인 내용이죠. 아파트라는 거 알고 있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중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공법에서 자세히 저 배우겠지만 학교에서 잠깐 소개해 줄 거고, 이 토지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토지의 특성,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특성. 예를 들면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걸 한자로 부동성이라 그래요. 부동성.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이라 그래요.
선생님, 매립지 간척지는 땅을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물 아래 땅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이 차 있어서 이용만 못했던 거예요. 물을 막아서 원래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있었던 땅을 쓸수 있게 바꾼 거지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부증성. 토지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영속성이라 그래.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토지만의 특성을 배우는 것이 토지의 특성. 이게 이제 1단원이에요. 1단원에서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가볍게 오늘 수업 들으면서 용어만 풀이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첫 번째 고비예요. 학개론이 이렇게 어려웠어라고 첫 번째 느끼는 단어는 경제론. 그럼 이제 경제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활동. 어떤 재화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사고 파는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경제활동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살려고 하는 걸 수요, 팔려고 하는 걸 공급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수급이라 그래요. 수급. 그래서 수급활동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건 어떤 원리가 있을까? 물론 대상은, 재화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공급을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수요 공급을 배우면서 경제활동을 수요 공급이라고 하니까 이 단원을 경제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자, 중요한 거. 앞으로 이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건 1년 동안 따라다닐 거예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우리 학교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문에서 시장이란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럼 시장이란 말 나오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정도가 있을 거예요. 수요 공급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물건 재화를,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수요 공급의 정도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냐, 활발하지 않게 일어나냐를 경기라고 그래요. 경기. 부동산 경기. 이 정도를 경기라고 한다. 그럼 이제 경제론이라는 단원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이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난 공간은 시장이라 그러고 수요 공급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냐를 경기라고 얘기한다. 물론 재화는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경기. 근데 경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까요? 변하겠죠. 경기가 변해요. 경기가 변동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 마지막에는 경기 변동을 배우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이라 그러고 경기 나쁠 때는 불황이라 그러죠. 침체되었다. 지금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자, 그러면 부동산이란 게 뭔지를 배우고 이 부동산이란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장의 원리, 수요 공급을 배우고 경기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배운 다음에 이제 시장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있죠. 즉, 주택이나 토지를 수요 공급하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시장의 성질이 뭐냐를 배우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장론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불완전 경쟁 시장, 경쟁 시장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죠. 자, 경쟁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일어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경쟁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시장에서 경쟁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즉,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서로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를 하면 좋은 시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경쟁이 일어나면서 경쟁이 적게 일어나고 있어요. 파는 사람이 하나 있다. 뭐라 그래요? 독점이라 그래요. 소수가 있다. 과점이라 그래요.
그럼 뭔가 이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는 사는 사람도 투기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불안정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이 적어요.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독과점 시장이라 그래요. 독과점 시장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를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우는 게 시장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때 보통 이제 17명 정도에 17명인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학자별 이론이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별 이론들을 암기하는 게 조금 이제 버겁기도 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고, 지대에 대해서, 도시 공간에 대해서, 상업 입지에 대해서, 공업 입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들까지 암기하는 내용이 시장론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암기만으로, 이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비판거리가 있어,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우리에서는 그냥 이런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내용이냐, 이것만 그냥 단순히 배우는 내용이에요. 암기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1, 2월 달이나 3, 4월 달로 좀 넘길 거예요. 11월, 12월 때는 안 배울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배워보니까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아서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될까요?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내버려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정부가 나설 거예요. 정부가 이 시장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의 수요 공급이 잘 일어난다는 건이 수요 공급의 기능 중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면 물론 이제 첫 번째가 균형 가격을 형성해요.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축 만나서 딱 정확한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균형 가격도 훨씬 높게 나와서 파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원을 부동산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원의 배분이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실패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있다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살려는 사람이 돈을 준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필요한 사람에게 이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잘 나눠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누가 나서야 되냐면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책이라 그래요. 이 정책, 정부의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걸좀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나서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가장 중요한 건 토지와 주택이겠죠. 그래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 중에 토지 정책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고 할때 가장 기본적인 건 복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을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얻는 사람도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필요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런 걸 다수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요인 하나. 정부가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펼칠 때는 다수를 위해죠. 다수를 위하면 누군가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 이걸 공익을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책을 취한다. 이게 기본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 누군가 손해보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같은 걸. 대표적으로 주택 정책 중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부를 취하는 거. 주택 정책도 배우고.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면. 이때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책을 펼칠 거예요. 조세 정책도 배우는 것이 이게 이제 4단원 정책론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이 뭔지, 이걸 배우는 것이 총론이고, 두 번째,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겠다. 이걸 정책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과 관련된 기초 분야가 이렇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알려고 뭐, 이걸 알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좀더 추가하다 보면,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할까요? 투자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특성과 정부의 정책까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요. 투자. 이때 이제 많이 나올 얘기인데, 투자라는 것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학개론에서.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그래서 학개론에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어요. 투자를 할지 말지. 그다음에 돈을 빌릴지 말지. 돈 빌릴 때뭘 결정해야 돼?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돈을 빌렸어. 투자하면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빌렸을 때 대가가 있잖아요. 빌린 대가 뭐예요? 이자죠. 이자가 10% 줘야 되는데 투자해봤자 5%밖에 안 나와요. 그럼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안 빌려야 돼요. 이자율 같은 걸 따져서 돈을 빌릴지 말지도 결정해야 돼요. 개발 결정도 있어요. 개발을 할지 말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학개론에서 부동산 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짓는 이유는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건물 짓는 건 아니죠. 뭐 얻으려고? 수익을 얻으려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그래서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해서 분양하는 걸 마케팅이라 그래요.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를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의사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 금융,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CGT에 활용될 거예요. 자,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 그럼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를 분석해야 될때 가장 기본적인 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야 되겠죠? 투자는 뭐냐면, 뭘 기대하냐면 수익이죠. 수익을 기대하고 현재 자금을 부동산을 살려고 지출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얘기해요. 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이걸 투자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 이런 걸 분석하는 걸 투자 분석이라고 할 건데, 수익과 지출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수익이 당연히 지출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겠죠.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친구가 지금 저한테 1억을 빌려달래요. 그래, 빌려줄게. 3년 뒤에 갚는대요. 3년 뒤에 1억을 그대로 갚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내가 현재 1억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맡기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경제의 기본은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고 전제되어 있어요. 그럼 은행에만 넣어도 뭐가 붙어요? 예금 금리만큼의 이자가 붙겠죠. 그럼 3년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커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를 보태서 더 줘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냥 1억이라도 줬어? 고마워. 이게 아니라 우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1억 빌려주면 나중에는 더큰 값으로 갚아야 돼요. 그럼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걸 화폐의 시간 가치라 그래요. 자, 그런데 투자할 때는 현재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요. 수익을 기대하죠? 근데 투자할 시점에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대를 운영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야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 발생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수익은 미래 발생하는 거예요.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미래는 무조건 불확실해요. 내가 이렇게 벌 거라고 계산은 했지만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걸 투자의 위험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 따져가지고 미래 값과 현재 값을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미래 수익을 지출하는 시점은 현재예요.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당겨 오는 걸 금액이 작아진다. 우리 싸게 파는 마트를 무슨 마트? 할인마트. 그래서 미래 값을 현재로 당겨 오면 금액이 작아질 거예요. 이자가 빠질 거니까 이걸 그래서 할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할인법이라고 얘기해요. 경제나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할인법이라는 건 뭐냐? 미래 수입과 현재 지출 값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
미래 1억 5천이고 지출이 1억이래요. 그럼 당연히 수입이 크니까 투자하겠지가 아니라 이걸 당겨온다라면 1억보다 적은 금일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수입도 현재값, 지출도 현재값으로 비교하는 걸 할인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투자 분석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모든 학기론의 내용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이런 걸 배워서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 중에 의사결정식 접근이 있어요. 의사결정.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뭐냐면 투자예요. 그럼 학교로는 왜 공부한다? 돈 벌려고, 수익을 벌려고 공부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나중에 또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돈을 우리가 투자할 때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못할 거예요. 남의 돈도 빌리겠죠. 그래서 남의 돈을 활용할 거예요.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타인 자본. 자, 금융이란 단어는 자금을 융통한다.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 그럼 기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받으려면 그냥 빌려주진 않잖아요. 뭔가 담보를 원할 수도 있죠. 그럼 담보를 맡겨야 되겠죠. 이때 권리를 넘겨주는데, 이때 담보로 맡겨주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그래요. 저당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리겠죠. 돈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 이제 민법에서 잘 배울 거예요. 어쨌거나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과정은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는 과정을 그냥 기본적으로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금융에서는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 대출과 관련돼 있어요. 돈을 빌릴 때 원하는 만큼 빌리진 않죠. 빌려주진 않죠. 나라에서 규제도 해요. LTV, DTI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예요. 상환 방식도 배우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방식, 상환 방식. 그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즉 PF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개발금융이라고 하는데. 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도 있어요. 만약에 개발과 좀 관련된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리츠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 좀 많이 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데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자금 조달하는 거. 대출 받는 것도 있지만 PF로 대출 받는 것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여기서 하나 우리 또 외워보죠. 자, 목차도 외워야 되지만 물론 지금 완벽하게 다 외우면 너무 좋은데 외우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냥 나중에 외우겠지 넘기지 말고 노력하시고 다음 주에 또한번 노력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수업 중에 노력하셔야 수업 중에 다 암기가 될 거니까. 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 융통하는 걸 대출이라 그랬어요. 그럼 빌린 돈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이게 투자론과 금융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빌린 돈. 동의어가 많이 있어서 이 단원이 좀 어려워요. 즉 학자마다 약간 뉘앙스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로 쓰여지는 동의어들이 있는데 빌린 돈은 자기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이죠. 이건 뭐 당연히 초등학생도 알 거고. 그러면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대출액이라고 하죠.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금, 대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출액이라고 얘기해요. 대출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대출받는 걸 대부받았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돈을 빌렸다를 차입했다라고도 얘기해요. 융자했다고도 얘기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얘가 다 똑같이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가장 유식한 표현으로 두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전에 공부하신 분도 있잖아. 부채라고 얘기해요. 부채. 이렇게 더울 때 하는 거 말고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은 우리가 산수를 하려면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를 알고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투자나 금융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용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 외워놔야 돼요. 자, 빌린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대출받았다, 대부받았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말을 쓰니까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빌린 돈 얘기하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얘기해. 부채. 빌린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자, 7편의 개발 관리론, 그다음에 여기에 마케팅도 있죠. 마케팅. 자, 개발한다는 건 이건 건물을 건축한다는 거죠. 건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건물을 짓는 과정.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되겠죠.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까 잘 관리하는 건 누가 관리하고 어떤 관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파는 거, 분양하는 거예요. 신규로 만든 건축물을 파는 걸 마케팅이라고 하고 분양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잘 팔아 해서 수익을 창출할까? 마케팅 전략을 배우는 것이 7단원. 가장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학개론에서 가장 쉬운 단원은 총론과 개발관리론이에요. 여기서 세뇌 문제 나오고 여기서도 세뇌 문제 나와요. 근데 이 세뇌 문제는 무조건 그냥 보너스로 주는 문제예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단순히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론인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이라는 걸, 업이라는 건 어떤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걸 업이라고 얘기해요. 중개업 할 때, 부동산을 중개할 때,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정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3방식이 있어요. 3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소개만 잠깐 해주면, 이건 좀 어려운 단원이고, 이 감정평가를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7단원을 충분히 이해해야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단원이니까 먼저 처음부터 많이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 뭐 일상적으로 다 충분히 쓸수 있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원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비교 방식이 있고, 세 번째,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가가 뭐냐면,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원가라 그래요. 장사하는 분들이, 야, 이거 팔면서 원가도 안 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야,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원가는 뭘까요? 건물의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간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빼고 건물값, 건물만의 원가를 얘기하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얼마의 가치가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야, 이거 만드는 데 5억 정도 들어갔어. 공사비가 총 5억이야. 그럼 5억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치를 구하는 건 원가법이라 그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슷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비슷한 게. 우리 비슷한 걸 대체 관계라고 얘기해요. 대체 관계. 비슷한 건 바꿀 수 있어요? 이것 대신에 이걸로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청소기가 있는데 다이슨도 있고 LG도 있고 삼성도 있어요. 대체제예요. 이거 안 사면 이거 살 수도 있죠? 이거 안 사면 이거 살 수도 있죠? 대체할 수 있는 거.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 관계라 그래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대체 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단계예요. 그럼 참이슬의 대체제는 뭘까요? 처음처럼 이런 거 있겠죠. 참이슬 대신에 이거 없으면 처음처럼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비슷한 관계고 비슷한 것들이 경쟁한다.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대체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장에는 대체재가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 얘와 비슷한 녀석이 시장에서 최근에 5억에 거래됐어. 비슷한 게. 그럼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대체재를 비교해서 가치를 정하는 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수익 방식은 당연히, 야, 이 부동산은 한 달에 또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을 벌수 있어. 그러면 수익률을 얼마를 따지면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걸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이걸로 가치 평가하는 건 원가 방식. 비슷한 대체재가 시장에 거래된 걸 사례라 그래요. 이 사례가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걸 비교 방식.
야, 임대료 수익을 얼마 버니까 얘는 1년에 3천만 원 버는 부동산이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익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기초적인 감정평가 내용. 전문적인 내용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기본적인 감정평가 기초 이론만 배우는 거예요. 자, 개발도, 관리도,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했을 때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알아야 투자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8단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투자론에 집중되어 있어요. 투자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금융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 기초 분야. 얘는 의사결정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하고, 이두 개는 대표적으로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8개의 단원의 내용들이 이렇다라는 걸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지금 외울 건 아니에요. 일단 외워야 되는 것들은 사실 잠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수업을 들을 때, 뭐 그런가 보네. 뭐 이렇게 된 게, 이런 거 배우겠네. 이렇게 듣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 들을 때마다 꼭 필요한, 나중에 시험에 나오고 학개론에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런 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탁 박아놓고,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걸탁 머릿속에 외우고, 이 투자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면 이건 이제 나중에 학개론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가능한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려고, 그 수업에 외우려고 끝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메모 같은 거 간단히 해놓으시겠죠. 필기하는데 온 정성을 쏟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선생님들은 필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기 어려울 때는 한번 필기해놔야 나중에 다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수업 끝나면 다시 또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필기 노트도 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영상만 틀면 이 화면이 바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무의미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얘기고 연관성이 다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있던 논리를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데 집중하셔야지, 쓰면서 설명을 못 들으면 이건 손해예요. 못 들은 게 있다라면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영상 딱 틀어놓고 이 화면 멈춰놓고 필기 잠깐 중요한 거니까 필기해야겠다.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막 필기해놓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특히 또 필기 많이 하시는 분은 필기는 왜 해요? 왜 할까요? 필기 왜 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아우 아름답다 교재가,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보려고 필기하는데 다시 안 봐. 그분들은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수업을 듣는 데 집중하고, 필기는 가능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간소화된 필기만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수업 계속 들을 거예요. 한 번에 필기 잘 정리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수업을 다시 듣고 다시 들을 때, 이것도 필기 한번더 해야 되겠다, 이거 추가로 하나 해야 되겠다, 이 교재를 이제 완성해 갈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 필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외워야 돼요. 8단원. 처음에 이제 기초 분야의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학 총론이 있고, 수요 공급의 원리 배우는 거, 경제 활동 배우는 거, 경기 변동을 배우는 건 경제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뭔지,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라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배우는 건 시장론.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거예요.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책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하려고?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거, 얘와 얘가 하나가 있는데, 자, 투자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고,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해야 되고, 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 분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자금을 융통하는 거, 대출 받는 거, 그다음에 건물 지어서 개발하는 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집중이 되어 있고, 자, 개발을 했으면 관리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도 해야 될 거예요.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경제적 가치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이것도 역시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학개론. 자, 외워야 돼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제가 이걸 하나 외우라고 할때 그냥 외우세요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건 오늘 외웠다 해도 내일 가면 싹 사라져요. 내일 모레 가면 또 사라져요.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면 뭔가 내일 다 떠오르지 않아도 뭔가 단서를 하나씩 주면 그런 거였지 그런 거였지 이렇게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랫동안 암기되고 우리가 나머지 공부할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할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뭐다? 일단은 뭐다? 총론이죠. 부동산학 총론. 1단원은 총론. 2단원은 뭐다? 여기가 총론. 2단원은 경제론. 아,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알면서 요구할 거야.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해라. 나는 원래 대답 안 하는 과묵한 사람이 이러지 마시고, 팔짱 끼고, 그래, 뭐 하는, 이러지 마시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선생님도 신이 나요. 그래야 더 열심히 뭔가를 해주려고 할 거고, 기분 좋게 더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야, 원래 가지고 있는 인성에 의해서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공간은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호응해주고, 대답도 잘해줘야 저도 신이 나서 열심히 강의하고, 즐겁게 강의할 거예요. 그래야 더 내가 더 합격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마음도 그렇게 쓸 거니까, 대답 잘해주시고, 좀 과묵한 성격 좀 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즐겁게 같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 어떤 사람들은 또 옆에 사람이 좀 대답하면 또 신경 써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성격도 좀 버려야 돼요. 좀 이해하시고 가능한 이 수업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같이 잘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쟤는 꼴 보기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본다라면, 저 선생님 좋아, 마음에 들어, 기분 좋아, 재밌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 과목도 재밌어지고, 재밌어지면 잘하게 돼 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저 새끼 꼴 보기 싫었어. 이런 생각 가져도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과목, 저 과목, 여러 과목이 있죠. 분명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됐다라면 얼마든지 바꿔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거나 그러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선생님도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걸좀 많이 봐주시면서 이해해줘야 그 과목도 재밌고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3편은 뭐냐면 시장론이죠. 수요 공급이란 경제 활동 일어나는 거 시장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정책론이죠. 4단원이 정책론. 이게 이제 기초 분야 단계고 이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두 가지가 투자죠. 투자론과 그 다음에 돈 빌리는 거 금융론. 이렇게 6단원 5단원, 6단원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것도 잘 관리해야 되니까 7단원은 개발 관리론 이렇게 될 거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감정평가론 이렇게. 이렇게 총 8단원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거다. 이게 부동산 학개론의 구성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죠. 첫 수업이라고 해서 가볍게 오셨겠지만 수업은 가볍진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잠깐 쉬고 오늘 목표한 것이 테마 2와 테마 3까지 제가 공부하려고 했어요. 공부한 목표는 좀 이루고 가시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